자, 이번에는 남아공으로 가보겠습니다. 이 물속을 유영하는 인어가 물에 빠질 위기에 처했다. 이런 말인데, 아니 인어는 원래 수영을 잘하잖아요. 그렇죠. 그런데 영상을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. 이곳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한 쇼핑몰입니다. 저렇게 친절한 미소를 지으면서 아이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는 인어의 모습이 보이는데요. 지금 저렇게 헤엄을 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올라가다가 뭔가 발버둥치는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. 숨을 쉬기 위해서 지금 저렇게 인어의 그 옷을 벗고 올라가 버렸는데요. 바로 인어 옷의 꼬리가 저 인공 암초에 걸렸기 때문이었습니다. 결국 꼬리를 벗어던지고 수면으로 올라갔는데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아서 다행인데 이런 사건이 처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. 다른 남자 인어도 수조 바닥에 꼬리가 걸린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.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게 쇼핑몰측이 대책을 세워야 할 듯 합니다. 자, 뭐 인어 연기도 중요하지만 이 첫째도 둘째도 안전이 먼저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.